안녕하십니까. 불편한 TV 싸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금지 운동에 대해서 저 싸가지도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일본 총리 아베의 사기 발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그 예정된 결과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이 그 강제징용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위안부 그 관련된 이제 국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제 불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세 가지 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미친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베의 사기 행각과 그 역사 왜곡에 대해 응징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일본이 자초한 일입니다. 아베 정권이 자초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을 진짜 우습게 봤어요. 진짜 우습게 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아베 정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단합해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저 싸가지도 싸우겠습니다. 일부 다수 그 일본 국민들은 또 그 한국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일본과 한국에 대한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뭐 일본 국민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뭐 내놓다 보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교육해가지고 한국의 침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포장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있어요. 야스쿠니 참배가 뭡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그 정말 그 더러운 만행을 저질렀던 14명의 그 장군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그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당한 인원들에 대해서 참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배는 뭡니까? 이 죄를 일본 아베 정권이 같이 통감한다는 꼴이 됐어요. 아주 미친 거예요. 예? 그 역사적인 전 세계인들을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이 핵심 인물들의 처형 문제에 대해서 그 참배를 한다는 건 일본이 그 인물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럼 같이 죄를 같이 져야 돼요. 예? 그게 사실이고. 아,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죄를 졌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졌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이 피해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네?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독도 영유권 문제 또한 일본 아베 정권이 뭐 거짓과 뭐 왜곡 뭐 독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독도를 취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러 역사적인 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이 한반도의 땅이다라는 게 역사적인 지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베 정권에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땅 따먹기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씨 진짜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자꾸. 그리고 우리 동해안 쪽은 그 해상 물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일본 동해안 쪽은 뭐가 있습니까? 원자로 문제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 엄청난 방사능 그 유출로 인해서 사실
거기 동해안 일본 동해에서 나오는 이 해산물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일본 땅 서쪽을 계속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쳐 죽여야 될 일입니다. 진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요.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우기는 건 전쟁을 하잔데 야, 자, 전쟁하면 서로가 국가적인 손실을 너무나 크게 받기 때문에 전쟁이나 하면 안 되겠죠. 한국은 이런 일본 행위에 대해서 많이 참아줬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어요. 이제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 두 개, 세 개 자꾸 달라고 해요. 이제 주면 안 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진짜 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맛을 이번에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일본이 다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사기 행각과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이게 그 일본 제품 및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20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수백 가지 제품 중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품들 중에 우리가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 알만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와 제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러드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고 써봤다라는 제품을 위주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마트 뭐 다들 아시겠죠? 뭐 롯데마트, 다이소, 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미니스톱 같은 경우는 지분이 100%예요. 일본 지분 100%. 그리고 쿠팡, 유니클로, ABC마트, 노스페이스, 닥스, 데상트, 르꼬꾸, 꼼데가르송, 몽벨, 제이크루, 미즈노, 아식스, 아레나, 버터플라이, 마일드세븐. 이 담배 같은 경우, 마일드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 중에 30% 정도는 마일드세븐을 태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일드세븐, 세븐스타, 메비우스 다 일본 제품입니다. 마이포크, 메리즈, 요 생활용품 중에 요거 맨솔에담이 일본 제품인 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맨솔에담. 그리고 아이 깨끗해, 자, 식물나라, 귀에랑, 소피.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SK2, 세세이도, DNG, 겐조, 안나수이. 와, 안나수이도 일본 제품이었구나. 자, 과일 같은 경우는 스위트 마운틴, 네이처 초이스, 반아플. 이 과정에서 허니버터 칩이 그 일본 제품으로 다들 그 모르고 계신데 그 50%가 그 원료 중에 50%가 일본 제품이랍니다. 자, 그리고 오사찌. 요거는 그 나이 불문하고 아실 것 같아요. 밀크 카라멜. 야, 이거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었어요. 요거 확실하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식품 관련은 그 아몬드 카레, 분오스프. 와, 아몬드 카레도 이게 일본 제품이네. 야, 그 제품명을 잘 모르는데 그 낚시용품들이 일본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제품들도 한국 제품들도 많고 이제 주류 관련해서 야, 이것도 많이 먹었었는데 빠이빠이다 이놈들아. 코젤, KGB, 크루저 페로리, 아사히. 아사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술이었는데 이제 이게 뚜껑도 안 따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자, 삿포로, 기린, 준마이. 자, 음료 관련해서는 포카리 스웨트, 오로나민씨, 맥스웰 하우스, 데미소다, 대자와, 화이브 미니, 컴피던스, 오란씨, 하식스, 야쿠르트.
진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 진짜. 아, 이 뭐 대기업이고 뭐고 제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일본 제품은 무조건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정확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정말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생기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사과를 받을 정도가 된다 하면 그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관련해서는 구몬수학, 도라에몽, 헬로키티, 포켓몬, 호빅, 와, 우리 애들도 못 보게 하겠습니다. 절대 사용 안 하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동물 관련해선 차오츠루, 히카리, 호토부키, 니소 뭐 이런 제품들은 지금 뭐 고양이라든가 개사료 이런 것들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그 약품 관련도 지금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화이투벤 이것도 일본 제품이네요. 그 용각산, 야 용각산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 때부터 접하던 그런 그 약품이죠. 용각산. 그리고 액티넘, 카베진, 정로안. 아. 그리고 게임 관련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는 일본 제품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제품들 당연히 사지 않으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롯데 관련해서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지금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는데 뭐 하이마트도 있고 뭐 파스텔 위업, 우리 홈쇼핑, 이라이프, 굿모닝마트, 그린카, 처음처럼 엔젤리너스, 토이저러스, KCB 아, KCB가 아니고 캐시비네요. KCB가 이게 금융 관련 업체인가? 이거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잘 모르겠네요.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그 레슬레, 그 네스카페입니다. 네, 그 레슬레가.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 알만한 제품들이 우리 지금 그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침탈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5살도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총칼로 찔러서 매달아 놓고 걸고 다니고 했습니다. 이런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뜨거운 맛을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VJ분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참하겠다는 영상을 릴레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불편한 TV 싸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